살면서 마음에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이 내 마음에 소원으로 머물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은 소원을 이루었던 사람.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도 이방인의 땅이죠. 성경에는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그들은 이름이고 그냥 가나안 여인이다. 성경은 인상 기뻐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딸은 귀신이 들린 사람. 그냥 평범한 몸의 병도 아니고 귀신이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주님이 내 딸을 구원하겠구나 믿음이 생겼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로 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벗어나거나 피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여인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많은 문제 앞에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답이 없어 보이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어요. 여인은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떤 이유가 있거나 논리가 있거나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무릎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은 그 여인에게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왔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간절하게 구하지. 주님이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생을 소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